1.5도를 사수하라. 여기는 기후위기 작전 상황실 신박한 벙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뭐가 한 명이 없는 것 같은데? 타일러님이 늦으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러니까요. 그쵸. 타일러 왜 안 왔지? 안녕하세요. 타일러! 안녕하세요. 제가 느꼈어요. 죄송해요. 제가 좀 늦었네요. 네. 뭘 들고 오신 거예요? 그 음식물 쓰레기를 오늘 이제 버려야 돼가지고 다 처리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들고 왔어요. 음식물 쓰레기 등을 네. 들고 나오신 거예요? 아, 네.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잘 버려야 되는데.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마침 오늘은 또 음식물 네. 쓰레기 관련해서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럼요. 괜히 들고 나오실 분이 네, 아니야.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벙커 멤버 또 한 분 나오셨는데요. 홍연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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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홍연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두 분 다 환경 관련해서는 전문가시네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 분이 구면이세요? 아, 저는 박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아,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에서 식품 손실 연구하시는 분이 이렇게 네. 있는 줄 저도 애착에 찾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이렇게 뵙게 돼서 네. 오늘 주제 너무 저는 기대됩니다. 아, 진짜요? 어떠신지 이윤진 박사님 아시죠? 아셨죠? 아니 저는 잘 몰랐는데 네. 네. 오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만약에 미리 알았더라면 연구할 때 많이 모셨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무슨 말씀? 네. 아, 또 이렇게 알면 티시네요. 네. 우리가 이제 식품이나 음식물 폐기물 이런 거 얘기를 할 거면 이분 말고 다른 사람 섭외하기보다는 이분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최고의 인재를 섭외했는데 네. 작년 2021년에 녹식품 폐기 실태 조사 그리고 원인 조사의 연구 총괄이셨어요. 아 진짜? 네. 대단한 분이시네요. 그래서 제가 너무 듣고 네. 싶었던 내용이라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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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의 재앙, 버려질 위기의 음식들입니다. 네, 타일러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고 놨던 네. 이유가 바로 이거였네요. 네, 우리 어릴 적 한번 생각해보면 잔반 남기면 엄마 아빠한테 등짝 스매싱 맞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렇지 않으셨나요? 밥상머리 교육.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잔반 남기지 않기, 네. 편식하지 않기, 맞아. 또 젓가락질 똑바로 하기. 맞아요. 네. 저 그것도 많이 혼났어요. 네. 다들 똑같네요. 네. 네. 그럼 평소에 음식을 좀 남기시는 편이셨나요? 어떤가요? 저는 사실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다 먹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한국에 왔으니까 네. 살을 많이 쪘죠. 네, 왜냐면 자꾸 이렇게 주시니까 다 먹었는데 더 주시고 네. 다 비우면 더 이제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뭔가를 약간 남겨야지 그만 먹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네. 네, 그래서 많이 먹게 되는데. 근데 예, 가끔씩 낭비되는 경우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네, 보통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가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 좀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는 체감이 잘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예.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버려지는 식품이 환경 경제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스웨덴 식품생명공학연구소에 연구 의뢰를 하나 하게 됩니다. 이 연구 결과가 2011년도에 발표가 되게 되는데 그 연구 결과가 너무 놀라워서 세계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내용이 어떤데요? 네,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네네. 매년 생산되는 전 세계 식량의 약 3분의 1이 네. 중간에 손실되거나 쓰레기로 버려진다는 거예요. 3분의 1은 안 먹고 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확 전으로 버려지는 양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그 비중이
40% 가까이 높아집니다. 이 연구 결과 이후로 전 세계가 음식물 쓰레기 문제 너무 심각한데? 이런 걸 깨닫게 된 거죠. 아니 음식물이 쓰레기로 버려진다는 거는 제가 알겠는데 식품이 손실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네. 식품 손실을 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듯이 식품 생산부터 가공, 유통 과정에서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거고요.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남았네 라고 했을 때는 소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스웨덴 연구소가 당시에 추정한 음식 손실분하고 또 폐기분의 총량을 합하게 되면은 연간 13억 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식품 폐기에 대해서는 잔반 남기지 말아야지 이렇게 보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앞단계에 있는 식품 손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죠. 식품 손실은 오늘 처음 듣는 개념이에요. 근데 연간 13억 톤? 네, 13억 톤. 진짜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이게 2011년 연구 당시에 나타난 양이고 지난해 7월에 세계자연기금 WWF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매년 농장에서 손실되는 식량이 약 12억 톤이고 소매업체와 소비자가 낭비하는 음식물까지 포함하면 약 25억 톤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재배된 모든 식량의 40%에 달하는 양이고요. 그러니까 2011년 유엔 식량 농업기구가 예상한 손실량 33%보다 늘어난 수치죠. 아니 이렇게 많은 양이 버려지고 있으면은 환경오염이나 기후에도 진짜 엄청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네, 37억 톤이나 버려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하다.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 크죠.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최근 자료, 그 WWF 발표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음식물 쓰레기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와, 이 10% 가늠이 안 가실 텐데 이게 어느 정도냐고 하면은 미국과 유럽에서 운행되는 자동차가 연간 배출하는 양의 두 배 가까운 양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왜 그렇게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음식을 폐기하고 매립하는 과정에서 메탄가스가 발생을 하는데요. 우리 메탄가스면 기억하시잖아요. 그쵸. 소 트림이나 방귀에서 나오는 건데 이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지수가 28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온실가스로 기후위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편의점에 가면 간병식 정말 많이 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먹다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문제가 이제 제 주요 문제였다면 요즘에는 먹기도 전에 팔리지 않는 음식물이 버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음식물 쪽에서 나온 건 야채 과일이죠. 과일이 그래도 제일 많이 나와요. 양으로 보면은 한 달에 한 박스 정도? 20리터들이 한 봉투는 나와요. 규모가 더 크면 더 많이 나와요. 그게 보니까 어떤 집 우리보다 이제 거의 판매량이 배 이상 되는데 그런 데는 나가는 야채 과일도 엄청 많아요. 버리는 야채 과일이 더 많더라고. 왜 그런가 하면 더 많이 파니까. 더 많이 파니까 그에 대한 어차피 야채 과일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유통기한이 조금 남아도 하루 이틀 이렇게 남아도 손님들은 안 가져가요. 그러면 저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어서 버려서 그냥 일반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버리죠. 정량제에 넣어서 음식물 쓰레기.
근데 영상을 보니까 진짜 많은 양이 버려진다는 게 체감이 확 되네요. 그러니까 저렇게 다 소비가 되지 않고 팔리지 않아서 그냥 버려진다는 얘기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양인 것 같아요. 그러면 먹다 남은 식품 말고 소비되지 않고 버려진 식품은 또 얼마나 되나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공급된 전체 농식품에서 최종적으로 소비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비중이 약 14% 정도가 되고요. 경제적 비용으로는 약 20조 원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이것도 어마어마한데요. 먹기 전에 버려지는. 네, 농식품 폐기 성상별 비중을 보면 유통이나 조리 과정에서 식품 폐기량이 57% 발생하는 걸로 가장 크고요. 잔반 폐기가 약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통 기한이 지나거나 선도 문제 등으로 보관 중에 폐기되는 농식품 폐기량이 약 9%, 먹지 않은 음식물로 발생하는 폐기량이 약 4%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한번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유통기한이란 무엇일까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뭐 미국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유통기한이라는 표현을 처음 만나게 됐을 때. 아, 진짜요? 미국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네. 근데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 우유를 사거나 하면 뭐 그러면 그 sell by date랑 use by date가 있어요. 대부분의 식품에는 그렇게 표기하고 있는데 다르구나. 예, 이미 미국은 두 개를 쓰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그게 가게에서 언제까지 파는지를 팔아야만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사실 유통 기한은 섭취하는 기한을 말하는 거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유통하는 과정에서 그게 언제 가게에서 나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 공급자에서 소비자한테 넘어가야 맞아요. 되는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한국은 이런 거 따로따로 하지 않는 건데. 네. 맞아, 따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따로 안 하죠. 아. 언제까지 먹어라.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저는 재미없지. 아, 죄송해요. 네. 네. 정답이 뭐예요, 선생님? 네. 네.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상품을 시중에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이 100일로 치면은 유통기한은 60에서 70일 정도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유의 유통기한은 10일인데 냉장 보관을 잘하면은 유통기한보다 40일은 더 마실 수 있습니다. 40일이요?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길긴 해요. 근데 또 여기서 할 말이 있는데 이게 그 우유 판매하는 거를 실제로 보면 그게 냉장 보관을 잘 하지를 않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냉장 보관을 잘 해야 된다는 게 전제죠. 예. 그러니까 어디 뭐 마트나 이런 데 문 닫힌 걸로 판매하지 않고 아예 개방된 거에서 팔고 있는데 근데 그거 제가 그냥 미국 살 때 생각해보면 항상 열어서 꺼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개방된 거에서는 사람들이 그 한국에 와가지고 우유 살 때 이렇게 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내 받는 게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앞에 있는 거 사면 안 된다고. 맞아. 왜냐하면 그게 냉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유통기한보다 훨씬 더 이게 이미 상해서 돼 있는 거기.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궁금한 게 이게 식품별로 유통기한하고 소비기한 차이가 어떻게 나나요? 네, 그 식품별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자료 보시면 우유 같은 경우는 지금 50일 차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진짜 많이 한다. 네, 그렇죠. 사실보다 더 나아요? 네, 그렇죠. 치즈는 70일, 그다음에 두부 같은 경우는 90일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식품안전정보원은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이 되면 1년에 소비자는 약 8,860억 원, 산업체는 1년에 약 260억 원 정도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근데 사실상 식품 안전 측면에서 소비자도 그렇지만 이 유통업체도 이제 걱정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 한 중간 정도로 날짜를 잡아서 이거를 소비기한으로 표시를 하고 단계적으로 소비기한을 이제 제대로 표시하는 것으로 이제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제품의 경우에는 냉장 보관 기준 등을 개선한 뒤에 2031년부터 도입을 하기로 했어요.
너무 멀리 있는 거 아닙니까? 2030년. 너무 먼 거예요. 그런데 10년 남았네. 지금이 2022년인데 당겨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비 기간이 많이 길답니다. 그렇게. 근데 뭐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이제 큰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이제 뭐 알아야지 소비자가 뭐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맞아. 모르면은 뭐. 어쨌든 이렇게 그렇죠. 이걸 하게 되면은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들긴 하겠어요. 확실히. 근데 덴마크에서는 매일 저녁 7시마다 대형마트에 가서 팔리지 않고 그냥 폐기된 음식물을 가져오는 한 청년이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 보고 와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Homewood. It's the second time I have the honor of featuring on South Korean television, so this time I thought I'd say hello in South Korean, or try to, at least. And from what I can figure out, it's something along the lines of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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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way, that's the formalities done with. Let's talk about food waste, because that's why we're here. I'm an urban harvester, and what that means is that on my way home from work or yoga, instead of just going straight home, I go via my supermarkets. But instead of going into the supermarkets, I go around the back. And that's where the dumpsters are. From the farm to our homes, 40% of all food gets wasted. The fruits, the vegetables, the meat, the fish, and that is what I find in the dumpster. And luckily for me, that's what I love to eat. So I bring home all those foods that I bring from the dumpster, so mostly fruit and vegetables, sometimes meat if the employee has given the meat and it's cold to me, or fish. Fish and meat and shellfish I'm very careful of because food safety is important and food poisoning is not fun, as I'm sure you all know. Denmark is a huge hotspot for dumpster diving because the outside temperatures in this country from October until the end of April is more or less like a fridge. So, you know, when the employee takes the food out from the supermarket store into the dumpster, it's actually going from a slightly warmer to a colder place. So it's perfect, perfect to go dumpster diving. In Denmark, like all developed countries, we consumers waste way too much food. It's at least $500 per person on average per year across a nation. That's insane. So when you buy your eggs or your fruits and vegetables at the local supermarket, well, because these businesses are very clever, they have factored into that waste into the recommended retail price, RRP. We, the consumers, are actually financing this food waste, which is kind of depressing to think about. Supermarkets waste a huge amount of food, and when I share the footage of me and my friends from across the planet of what supermarkets do, you know, revealing their dirty secrets, people are absolutely furious, and so they should be. You know, if they see me filming or doing a piece to camera at the dumpster, they kind of laugh. They think this guy's crazy. And then I tell them, you know, actually, maybe I'm not so crazy. Maybe it's our food system that's more crazy than me. When I explain the mission, they fully back it. They hate food waste. They hate the fact that they have to throw away all this food as part of their jobs. My mission with an urban harvester is to raise the profile of food waste. In the 2 degrees warming scenario, food waste reduction comes in at number one. And I think what that really shows us is the scale of this problem that is happening all across the planet. If we can get many more people focusing on this issue, then I believe, you know, there's so many intelligent people out there, we can find the solutions to solve this problem.
what I tell governments and public sector workers is to do not believe the private sector alone will save this, will solve this problem. So we need policy to set the right framework so that technology solutions can help food businesses become much, much, much more efficient than what they are today. I work very hard on food waste because I'm a strong believer in its in the opportunity we have as a society to meet many of our social and environmental crises by reducing food waste. But if we don't get moving, we're not going to meet those targets.신박감 벙커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이네요. 네, 이런 분을 만나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한다는 게 뭐 지금 건져내는 거를 보면은 다 완전히 먹을 수 있는 완전 새 거네요. 네. 그 저기 덴마크가 지금 저렇다는 거죠? 아무리 환경에 대해 관심이 큰 사람도 저렇게까지 하긴 쉽지 않을 텐데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근데 덴마크 같은 경우에 되게 인식이 높은데 그렇게 많이 버리고 있을 줄 의외였어. 네, 되게 의외였어요. 맞아. 막 묵지도 않은 거 새고. 아니 근데 저렇게 소비자들의 손도 거치지 않고 새 상품 그대로 버려주는 건 너무 아깝기도 하고 자원 낭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분이 저렇게 건져내고 있는 식품들을 마트 자체에서 또는 아까 공공정책 얘기하셨잖아요. 네. 정책을 통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면 좋을 텐데요. 맞아요. 저는 이 사례가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프랑스에서 2016년도에 음식물 낭비와의 전쟁 관련한 법이 통과가 됩니다. 이 법이 어떤 거냐면은 400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면적으로 치면은 한 121평이니까 좀 규모가 있는 대형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팔리지 않는 제품을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대신에 이 판매되기 48시간 이전에 반드시 구호단체라든지 푸드뱅크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래야죠. 제공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품 손실이나 식품 폐기물이 생기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또 푸드뱅크라든지 구호단체들이 그렇죠. 역할을 하면서 일자리가 생기게 되고 또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고 그렇죠. 말 그대로 일석삼조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법이 통과되려면은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합의하는 그렇죠. 과정도 필요하겠죠. 맞아요. 네. 근데 막 새 음식 같은 경우에는 상에서 버려지는 게 아니니까 되게 아까운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아깝죠. 네. 근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해외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물론 정책적으로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그 입장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뭐 직접 그거 찾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서 더 이 제품들이 쉽게 사람한테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나누거나 아니면 저렴한 가격에 이제 사갈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네. 그 Matt Homewood가 지금 이제 거주하고 있는 덴마크에서도 그 라는 어플이 있대요. 네, 근데 그런 건 이제 그 레스토랑들이 예, 가입해가지고 예, 안 쓴 거를 이제 그거를 통해서 예, 나누고 있대요. 괜찮다. 그래서 공짜로 나누거나 아니면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한 4에서 한 6달러 정도로 이제 사갈 수 있는데 거의 등록된 레스토랑 수가 8에서 한 9만 개 정도. 괜찮다. 네. 우리나라도 이런 거 하면 좋겠다. 꽤 많네요, 정말. 그쵸. 그리고 또 그 영국에 라는 어플도 있대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만드신 분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네. 농부인데 근데 이제 스위스에서 영국으로 넘어갈 때 그러면 스위스에 있는 아니면 뭐 떠난 나라에 있는 식품들을 가지고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버려야만 하는 상황을 한번 겪어보니까 이거 내가 실제로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식품들을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어플을 또 개발을 해서 아 괜찮다 네, 그렇게 이제 했대요. 그쵸?
근데 거기에 이제 한 59개국에서 사용하고 있고 사용자가 500만 명 정도 된대요. 와. 네. 네.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스템이 비슷한 시스템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제작진이 직접 이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봤다고 하거든요. 단순하게 음식물 쓰레기 통에 전부 버렸었는데 라스트 오더를 이용하고 나서는 아무래도 많이 줄어든 추세입니다. 도시락이나 뭐 김밥?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환경오염이 많이 된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뭐 하루 평균 10개 정도라고 했으면 지금은 5~6개 정도로 한 반 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폐기품 처리하려면 저희가 일일이 분리해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늘어났었는데 라스트 오더 이용하면 뭐 저희 판매량도 늘고 또 폐기해야 되는 수고로움도 덜 수 있어서 그런 것이 좋은 점 같습니다. 이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죠? 그 버려지는 상품들을 이제 재활용할 수 있고. 실제로 편의점에 가서 보면은 이 마감이 뭐죠? 유통기한 지난 걸 막 꺼내가지고 담는 걸 보게 되거든요, 박스에. 네. 아, 그거 그럼 그걸 거예요? 보면서 아, 저게 다 버려지는 식품들이구나. 아, 저걸 만들려고 얼마나 애썼을 텐데 맞아. 저걸 버리다니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어플이 나왔군요. 제가 연구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 이제 업체의 담당자분들을 만났었어요. 아, 진짜요? 예, 만나서 이제 이걸 사용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도 했는데 실제로 이 소비자들이 이런 지구 환경을 생각해서 이거를 활용하는 그런 동기가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아, 정말. 예. 네, 그래서 네. 물론 경제적 요인도 있지만 실제로 아 지구를 좀 구하는데 내가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비자재부터서 버려지는 쓰레기에 대해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마트 얘기도 해보고 그리고 편의점 어플도 한번 보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 쓰레기의 그럼 가장 큰 원산지가 바로 소매점인가요? 어딜까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저는 개개인이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소매 개개인이? 네. 오, 근데 제가 한번 보기를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음식물 쓰레기 가장 많이 배출되는 곳은 어딜까요? 1번, 2번, 3번 있고요. 네. 1번은 대형마트, 편의점 등 판매점이고요. 2번은 음식점, 음식 가공 업체이고요. 아니면 3번 집. 근데 들어보니까 또 2번도 많이 나올 것 같아. 음식 쪽에서. 그렇죠. 2번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니까 한번 이제 물어봤어요. 시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이제 응답이 있어요. 오, 준비하신 거예요? 네. 역시 타일러. 네, 이렇게 2번으로 또 많이들. 오, 그렇네. 나랑 똑같네. 이제 똑같죠. 근데 직감은 맞았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으로 출발하는 맞아요. 게 맞는 것 같고. 진짜요? 정답은 사실 3번. 3번? 네, 집이에요. 가정이 가장 많이. 예. 근데도 어떻게 보면은 하고. 제가 처음에 약간 맞추긴 했지만 약간 또 의외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네. 이렇게 약간 영상 보니까 대형 그쵸. 예. 슈퍼나 막 이런 데서도 많이 네. 나올 것 같은데 그쵸. 근데 그런 산업 식품 산업 쪽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보다 개인이 더 많다는 이게 말이 되나요? 어때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진짜요? 네. 진짜? 진짜? 네. 제가 그 네. 성경아 씨의 그런 식견에 네. 좀 깜짝 놀랬고요. 아, 진짜요? 네. 네,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밝혀둘 것은 저희가 연구할 때 폐기물 관리법상에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구분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가정 안에 소량 음식점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아~ 네, 소형 음식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이게 그래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들어가 있는데 소량 음식점이 가정이에요? 아 그게 아니고 그게 가정식이잖아. 아 그게 아니고 가정식. 아 가정식.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가정식당.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네. 이제 정의를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네. 이렇게 통계 분류가 그렇게 돼 있다는 아, 것뿐이에요. 그쵸. 그래서 네. 생활 폐기물 안에 가정과 지금 보시면 가정에 공동주택, 단독주택이 있고 소형 음식점이 같이 묶여서 통계로 잡히고 있다는 네. 것뿐이고요. 네. 실제로 가구에서 나오는 양이 약 50% 정도. 그리고 소형 음식점에서 나오는 게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70%.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아요. 그래도 가정이 많아요. 네. 근데 결과가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그렇죠. 요즘에 가정에서 주방용 오물 분쇄기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오늘 주제가 또 음식물 폐기물이다 보니까 이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친구들이 그 쓰는 사람들이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보고 있어. 저는 안 쓰고 있는데 타일러 쓰세요. 우리 집에는 그런 거 없어요. 네. 위인 분수에서 이렇게 없어요.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그 미국 쪽에는 많잖아요. 네. 대부분. 많이 쓰고. 아, 많이 쓰세요? 네. 그쵸.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본 적이 없어요. 요즘에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는 다 하고 있어요. 있어요. 네. 아, 다 그냥 거의 다 돼 있어요. 거의 설치가 돼서 나오니까. 근데 편리하긴 편리할 것 같아요. 안 나가도 되잖아요. 맞아. 남편이 안 버려주거든. 제가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주방용 오물 분쇄기가 있으면 쌓아둘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거기서 내려다 그냥 버리면 되니까 편리할 것 같긴 한데 그쵸. 또 문제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런데 이 환경부에 따르면은 2020년 12월 기준으로 주방용 오물 분쇄기 누적 판매량이 약 18만 대로 추정된다고 해요. 아까 새로 만들어지는 아파트에는 네. 다 설치돼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주방용 오물 분쇄기의 사용 조건이 문제가 됩니다. 조건이요? 사용 조건이요? 네. 주방용 오물 분쇄기가 1995년도에 악취 등의 문제로 국내에서 생산, 판매와 사용이 전면 금지됐었거든요. 1995년도에. 되게 빨리 있었네. 네, 그랬던 것이 2012년도에 정부가 가정용에 한해서만 이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 20%만 물과 섞어서 상하수도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 조건. 그럼 나머지 80%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기존 하던 대로 흘려보내면 안 되고 걸러가지고 다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기게 되면은 불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집에서 제가 버리는 거에
20%. 이거 80%고 이거 20%다. 20%는 여기로, 80%는 저기로. 이렇게 해야, 제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을 해주는 기계를 사야죠. 네? 그 기계가 네. 20% 정도는 흘려내리고 80%는 딱 남아있어가지고 네. 잡아있어서 그건 또 분리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 제가 무슨 막 이렇게 네. 저울로 재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건 아니고요. 네. 네. 그런데 네. 제도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지금도요? 제도가? 그렇죠. 진짜? 근데 그게 왜 하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이게 사실은 감시할 수 없잖아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기계가 실제로 80%는 걸러내고 20%만 흘려보내는지 이 단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그런 규정을 지키지 않고 하수도로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가 돼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규정은 있대, 허가는 했고 쓸 수는 있는데 실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규정은 규정이고 근데 이제 법적인 거를 떠나서 환경적인 거를 봤을 때 이 오물 분쇄기를 사용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안 좋은 거가 이게 네. 바로 우리가 얘기를 이어나갈 수 있는 네. 주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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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얘기가 네. 네, 한번 그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기 네. 위해서 네. 저희가 전문가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재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배재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네. 저희 지금 주방용 오물 분쇄기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예. 궁금한 게 환경부에서 연구 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참여했다고 예. 저희가 들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나요, 교수님? 저희들이 이제 그 주방 오물 분쇄기로 분쇄한 음식물 쓰레기가 네. 네, 흘러가면서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을 했는데요. 하수처리장이 네. 요즘 하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원래 BOD 180ppm으로 설계가 됐는데 네. 지금 들어가는 그 하수의 오염 농도가 굉장히 증가됐어요. 그렇겠다. 뭐 200ppm 이상인 데가 굉장히 많아서 야 이거는 계속 사용하다가 보면 문제가 되겠다 해서 네. 저희들이 좀 문제점을 지적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하수도로 버리면 수질 예. 오염 위험성도 있는 거죠?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 강구에서 악취를 유발시키고 그리고 하수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그 오염 농도로 가는데요. 오염 농도. 네네. 그 오염 농도를 증가시켜서 예를 들면 그 현재 법이 20%로 돼 있잖아요. 네네. 80%를 해수하고 20만 흘려보내라 했을 때는 현재보다도 약 한 20% 오염 부하를 크게 일으키고 이걸 그냥 100% 다 갈아붙이면 현재 거의 100% 정도, 예를 들면 180ppm이 들어간다면 네. 360ppm으로 증가를 해요. 그럼 하수 처리장이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하수 처리장도 문제가 뭐 생기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또 네. 하수 처리장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네. 현재도 불법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내려 보내다 보니 네. 지금 하수 처리장에서 그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아니 하수 처리장도 이게 과부하가 되고 계속 네. 이 사람들이 계속 많이 쓰면 수질 오염이 계속 될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 네. 우리가 마시는 식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게 저기 하수 처리가 잘 안 되면 이게 한강으로 다 흘러가는 물이거든요. 하수가. 우와. 결국 한강물을 저희들이 먹고 있잖아요. 어떡해.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아니 그럼 교수님 만약에 네. 지금보다 하수 처리 시설을 강화한다면 수질 오염을 네. 막을 수는 있는 건가요? 그래서 하수 처리장을 이제 기술이 문제죠. 기술이. 예를 들면 180ppm으로 들어가는 거를 처리하는 네. 기술이 지금 현재 안정적으로 확보가 됐는데 네. 이게 한 300, 400 정도로 높아진다고 했을 때는 네. 기술이 못 따라가요. 또 문제는 현재 있는 하수 처리장을
증설을 해야 돼요. 그러면 돈이 지금 뭐 저희들이 뽑은 계산으로 하면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때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교수님, 저희가 그러면은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사용하면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야, 주방 오물 분쇄기를 사용한다는 전제에서는 굉장히 힘들지 않겠느냐. 아, 정말요? 그래서 요즘 이제 오물 분쇄기가 아닌 형태의 음식물, 가정에서 사용하는 음식물 쓰레기 그 감량기가 많이 보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선택한다든가 아니면 법으로 정해진 20%를 해소한다는 전제에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소비자가 그 다시 음식물 쓰레기 80%를 해소해서 그걸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면 아마 아무도 안 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환경을 지킨다 생각을 하고 분리배출을 좀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교수님 아니 바쁘실 텐데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네, 다음엔 자리를 한번 모실게요. 예. 심각하네요, 오물 분쇄기. 와, 저희가 주방에 오물 분쇄기 이왕 사용할 거라면 제대로 알고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홍연아 박사님, 저희 어떻게 해야 된다고?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네. 아, 오물 분쇄기를 사용을 안 하면은 좋겠지만 이미 사용을 시작한 터라 이거를 어떻게 좀 더 제도적으로나 아니면은 그런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좀 인증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80%는 꼭 양심상 분리배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계속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궁금해지는 게 많은 게 너무나 귀찮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분리해서 버릴 때는 그 음식물 쓰레기가 결국에는 이제 또 축산업의 보조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료를 만들어서. 근데 그게 사실은 그러면은 축산업이 사실 엄청난 그런 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메탄가스 때문에. 그거는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사료화가 된 거는 사실은 그게 이제 사료화 돼서 사용되는 것 자체가 재활용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가축 질병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그 사료를 잘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뭐 해요? 지금 이제 그 음식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더라도 물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가축 질병 문제가 최근에 이제 좀 있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기간부터는 이제 사용이 좀 금지가 돼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좀 도시가스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가스 가스화하는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사실 유럽에서는 이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바이오가스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처럼 분쇄해서 이 흘려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분쇄해서 아파트 지하에 있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통으로 모으고 거기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그 건물 자체의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해요. 괜찮다. 그래서 이게 각각의 나라들마다 이 음식물 분쇄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아주 강력하게 금지한 국가도 있고 활용해서 바이오가스를 사용하는 나라들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걸 허용을 해준 건데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될 것 같아요. 2012년도에 정부가 그러면 20%는 흘려보내고 80%는 분리해서 버려라 라고 했지만 이게 현실성으로는 작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이게 정말 편하네 라고 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제도로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방금 교수님 말씀으로도 이렇게 법안이 계류 중이다라고 했는데요. 환경부가 이제 오물 분쇄기 판매 중단을 비롯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민주당에서 오물 분쇄기 판매와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하수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좀 딱
법이라든지 제도로서 이제는 멈춰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모든 게 다 환경과 관련이 된 거고 환경은 또 우리 기후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고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고민을 하면서 많이 다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박한 벙커 벌써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홍인아 박사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소감 어떠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연구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즐겁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고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연구를 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가 폐기를 한 거를 가지고 줄이려고 하면 이미 좀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맞아. 네, 그래서 이 식품이 버려지기 전에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들기 전에 우리가 예방을 하자.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박사님이 연구하신 이 식품 폐기와 기후변화 대응 과제 이런 게 한국의 농업이나 식품 분야에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식품 폐기와 그쵸. 손실을 줄이는 것이 한국의 주요한 농식품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안을 만들어 가야지 우리가 실제 시민들의 행동도 좋지만 제도가 만들어지면 다 같이 또 맞아요. 크게 변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제도적인 게 좀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네요. 그렇게 해주세요. 박사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듣겠습니다. 듣겠습니다. 공감을 얻다니 정말 놀랄 따름입니다. 네. 네. 오늘 홍유아 박사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